발해국은 당나라도 인정하였던 해동의 강성국인 해동성국이었습니다. 영토가 넓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 발해는 그들의 왕을 황상이라 불렀으며 그 아내를 황후라고 하였던 황제국이었습니다. 왕조가 황제국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호와 시호를 자기 스스로 정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. 연호란 올해를 서력기원 2000몇 년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, 그런데 발해는 당나라 입장에서 쓰여진 신당서가 초대 고왕과 2대 무왕, 3대 문왕 등의 연호와 시호를 당의 간섭 없이 사사로이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무예가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또 사사로이 연호를 인안으로 고쳤다. 사계년 왈 인안.